자신의 재능을 미리 안다면 아무래도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겠죠. 다중지능의 강점이 곧 재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체크해보세요. 숫자들은 어떤 질서에 의해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들어갈 숫자를 맞춰보세요. 세 번째 숫자는 앞에 두 숫자를 더한 겁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맞췄다면 당신은 수학지능이 뛰어난 겁니다. 숫자들은 어떤 질서에 의해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들어갈 숫자를 맞춰보세요. 남들보다 빠르게 맞췄다면 당신은 수학지능이 뛰어난 겁니다.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물들을 말해보세요. 나, 토끼, 다람쥐, 나비, 잠자리, 뱀, 사자, 코끼리. 아이가 10개 이상의 단어를 지렁이, 말했다면 바퀴벌레. 어휘력이 좋은 편이고 언어지능이 높을 겁니다. 토끼, 고릴라, 기린, 다람쥐, 기린, 뭐 있었지? 이 그림을 마음속에서 180도 회전시켜 보십시오. 그럼 그림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만약 맞췄다면 공간지능이 강점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음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내려갔죠? 만약 맞췄다면 당신은 음악 지능이 강점일 겁니다. 이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1분 이상 이 동작을 즐길 수 있다면 당신은 신체 지능이 강점일 겁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나요? 그런 특성은 자기 이해 지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읽어내나요? 그렇다면 대인 지능이 높은 편입니다. 동물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한다면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을 겁니다.
your intelligence. And if you had a high score, that was good. If you had a low score, that was not good. 그럼 IQ가 아니라 다중지능 이론에 따른 방식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아이들 4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다중지능을 체크했습니다. 그중 40명을 초대했습니다. 이들 중 20명은 음악지능이 높게 나온 아이들이고 20명은 언어지능이 높게 나온 아이들입니다. 다중지능 이론대로라면 이들의 기억력은 자신의 강점 영역에서 더 발휘될 것입니다. 자, 먼저 멜로디에 대한 기억력입니다. 어떠셨나요? 정답을 맞히셨나요? 이제 언어에 대한 기억력입니다. 먼저 단어 기억력, 모두 30개의 단어를 보여준 후 1분 뒤에 기억하는 단어를 모두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왜 많지? 다음에는 1분 30초짜리 창작 동화를 들려줬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기억하는 단어에 체크를 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어 지능이 높았던 아이들은 언어에 대한 기억력 점수가 음악에 대한 기억력 점수보다 12점이 높습니다. 반대로 음악 지능이 높았던 아이들의 경우 음악 기억력이 언어 기억력보다 4점이 높습니다. 모두 자신의 강점 지능 영역에서 더 높은 기억력을 발휘한 겁니다. IQ로는 체크할 수 없었던 차이입니다. 결국 IQ가 높으면 기억력이 좋다는 기존의 평가는 편견이고 오류였던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음악을 더 잘 기억하고 싶다거나 언어를 더 잘 기억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점입니다.